박시우 20번 숙제 읽기 연습이네요. 보자 숙제를 어떻게 했나. 오케이 시우야. 스피킹. 아, 저 쉐도잉 했는데요? 했어? 네. 여기 있습니다. 쉐도잉 그 읽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했는데요? 했어요? 근데 왜 제대로 안 나오지? 저 아직 계신 학원 준비하고 바로 스피킹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네. 선생님 이거 빨리 하면 빨리 맞히죠? 그렇죠. 자, 시작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와. 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t i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Okay,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Okay,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할 시간이야. 깨끗이 교실을 청소 하자. 하자? 네, 교실을 깨끗이 하자. 맞아 맞아. 그런 뜻이에요. 자, clean은 무슨 뜻이죠? clean, 깨끗한 이라도 또 있지만 깨끗이? 깨끗이란 뜻도 있어? 이상한데? 그런 뜻이었나? 아니야? clean의 뜻이 clean의 뜻이 클린의 뜻이 잠깐만 지금 20번이지 이게. 네. 오케이. 그 클린의 뜻이 뭐 있었어요? clean. clean. 청소하다. 오케이. 깨끗한이라는 뜻일 때는 어떠시고 청소하다일 때는 하다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clean the classroom은 무슨 뜻일까? 깨끗이 교실을 청소하다. 교실 청소하다죠. 교실 청소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네.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to가 앞에 붙으면 다른 뜻으로 바뀌어요.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냐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첫 번째 변할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뭐뭐? 하다. 하는 거. 뜻이 변해야 된다는데 그대로 하다가 되면 안 되겠죠.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네.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네. 뭐뭐 해서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넷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clean의 뜻이 청소하다죠? 네. 그러면 to clean은 무슨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해서 청소하는 거 이 네 가지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서 변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장 속에서 또 이거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to clean의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하는 거. to clean의 뜻은 clean이 청소하다니까 청소하는 것 네, 그 중에서 여기서 to clean the classroom은 clean the classroom은 교실 청소하다였는데 to clean the classroom은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것. 오케이, 청소하는 것,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하기 위한, 청소해서 중에서. 더 클래스룸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교실 청소하기 위한 시간이 됐단 말이야. 청소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교실 청소할 시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입니다. It's time. 시간이 됐어요. It's time. 시간이 됐습니다. Time. 뭐 하기 위한? To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하기 위한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교실을 청소하기 위한. 됐습니까? 네. 하다시 앞에 to를 붙어서 이런 뜻이 되면 뭐뭐뭐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다.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순서대로 외워야 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여기서는 이 세 번째 뜻 네. 교실 청소하기 위한 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실 청소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잠깐만요. 아. 터치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뭐 하기 위한 To clean the classroom 하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It's time. 뭐 하기 위한? To clean the classroom. To clean the classroom 하기 위한. 됐습니까? 선생님이 뭐 할 거냐 하면요. 이거 좀 해놔야 되겠다. 자, 요걸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보내놓을 거니까. 이게 될 수 있다고 꼭 알아두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Move the desk and chair. 오케이. 이 녀석을 조금 살려줘야 되겠어. Desks. Desks. 좀 어렵죠. Desks. Desks. 그 다음에 chairs. Chairs. Move the desks and chairs. Move the desks and chairs. Move the desks and chairs. Move the desks. And chair. 오케이.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움직이다? 그 책상과 자, 요 녀석의 뜻을 살려주면 좋겠지. 책상들과 그리고 의자들. 자,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무브가 움직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거. 자 제일 새로운 거 첫 번째 뭐냐.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네 가지 뜻 되는 거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르쳐줄 건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문장은 보통 일반적인 문장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것처럼 누가 다 이런 식으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이렇게 옵니다. 원래 문장은 근데 얘는 누가가 없고 그냥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다? 하다시로 시작하죠. 네. 자 이런 문장을 보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하냐? 명령문이라요.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말 그대로 명령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명령하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움직이다. 시키는 느낌으로 움직여? 이런 뜻이야. 움직여라. 뭐뭐 해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란 얘기는 이동시키란 말이야. 네. 청소할 거니까 책상 밑에 거기 쓰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쓰기 어렵잖아. 네. 그치? 한꺼번에 딱 치워놓고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움직여주세요 이동시켜주세요
move. 무엇과 무엇을? The desks and chair.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책상과 의자들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것도 순서대로 외워놓자. 네. 알겠습니까? 자. 문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디, 왜, 어떻게, 왜. 어디는 위에 나왔잖아, 그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이게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어디? 오케이. 아, 네. 움직여라, 책상 꽉 의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라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저쪽을, 뭐,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라, 느리게 움직여라,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이랬습니까? 무엇을?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거야. 움직여, 야야,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얘기했어. 못 알아들었어. 네. 친구들 막 떠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우가 선생님 무엇을 움직이라고요? 라고 묻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바로 영어로 무엇이? What? 뭘 움직일까요? What?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무엇을 움직이라 이거 지금 얘기해요? 아니. 그건 아직 네가 할 단계가 아니야. 오케이. What should we move? 이렇게 물어봐요. What should we move? What should we move? We move? 뭐 가르쳐 줄까요? 일단 무엇을 should we move? We가 우리란 뜻이고 should는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묻는 문장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움직여야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옮겨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야. What should we? 우리가 뭐 옮겨야 돼요? 이것도 돼요? 우리가 무엇을 움직여야 하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옮겨야 됩니까? 이런 뜻이야. What should we move? 그랬더니 옮겨주세요 했어. Move the desks와 chairs를. 그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The desks and chairs 왔어. 시우 막 쪽쪽 빨아들이는구나, 선생님 가르쳐주는 거. 됐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청소 시작하기 전에 저 걸리적거리는 것들 치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움직여주세요. Move. 무엇을? Desks and chairs.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Sweep the floor. 그렇죠.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Okay, sweep the floor. 아이고야, 잘못했다. Sweep the floor. 이것도 무슨 뜻일까? 쓸다. 그렇죠. 그 쓰레기를. 쓰레기? 플로어가 쓰레기였나요? 아니요. 아, 바닥. 플로어 바닥이었어. 단어가 기억 안 나면 문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잘 해둬야 되겠죠. 자, 스윕 무슨 시야? 스윕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 명령. 명령할 때, 부탁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자연스럽겠어? 쓸어라. 그렇죠. 됐습니까? 바닥을 좀 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었냐. 자, 그 바닥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를 쓸어라 이릅니까? 무엇을 쓸어라 이릅니까? 무엇을 쓸어라. 그렇죠. 쓸어라. 야, 좀 쓸어 그랬더니 무엇을 쓸까요? 그랬더니 바닥 좀 쓸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바닥. 와. 우리가 쓸어야만 할까요? Sweep. Sweep. 우리가 뭘 쓸어야 돼요? Sweep. What should we sweep? What should we sweep? 우리가 무엇을 쓸어야 합니까? What should we sweep? What should we sweep? 그랬더니 바닥 좀 쓸어라.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잘했고요. 계속해서 쓸어라. Sweep the floor. Sweep 해라. 무엇을요? The floor.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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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바닥 쓸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Wipe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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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녀석 살려줘야죠. Wipe the windows. Wipe the windows. 오케이. 또 이건 무슨 뜻일까? 닦다. 그 창문들을. 오케이. 자, wipe.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또 시작했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뭐가 자연스럽다? 닦아라? 그렇죠. 뭐 할 때 쓰는 문장? 명령하고 부탁할 때 쓰는 문장.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창문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를 아니, 닦아라? 무엇을? 무엇을 닦...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 무슨 시예요? 창문? 창문 어디? 무슨 시예요? 무엇이? 오케이. 제일 중요한 하다시 뭐뭐 하다. 그 다음 중요한 이름치.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시 어떤 시. 네 번째 어떠시 어찌시 어찌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창문은 이 네 가지 시 중에 뭐예요? 이름시죠. 어떤 물건에 붙인 이름입니다. 저런 물건에다가 이름을 창문이라고 붙여놨죠.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가만 보니까, 가만 보니까, 되돌아볼까? The floor. The floor. 바닥이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이란 질문에 무엇.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야? 무엇? 아니, 이름시. 이름시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닦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창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름 그렇죠. 우리말로 먼저 쓰면 우리가 무엇을 닦아야만 하나요? 라고 물었겠죠. 네. 영어에서는 What? 그렇죠. What부터 시작하죠. Sleep? What should we? We? Why? 하다 실러야죠. 우리가 뭐 닦아야 돼요? What? Sweep? We? Should? What? Should? Should we wipe? Should we wipe? What should we wipe? What should we wipe? 우리가 무엇을 닦아야 할까요? What should we wipe? 했더니 창문 좀 닦으세요. Wipe the windows. Wipe the windo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닦아주세요. Wipe the windows. Wipe. 무엇을요? The windows. The windows. Wipe the windows.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Empty the desk. Desk can. To. To. Re. Desk. Desk. To. To. L. Re. Le. R 하고 에 소리. L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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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sh can. Okay.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Okay.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워라. 그렇죠. 이제 비우다인데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시키는 거니까 비워라. 쓰레기통을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비워주세요. Empty. Empty. 무엇을? The trash can. The trash can을. Empty는 무슨 뜻이 있었어요? 비워라. 네. 네. 비우다. 비우다 하고 비우다 하고 비워줘라.
예? 비워져라? 비우다 하고 비우다 하고 여기 비우다 하고 empty 알아 뭔지는 아 공 빈 공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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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공허하다 그러죠 오케이 네. 빈이란 뜻도 있고 비우다란 뜻도 있어 빈이란 뜻일 때 무슨 씨야 빈이란 뜻일 때는 어떤 상자? 빈 상자. 그럼 무슨 시? 어떤 시나 또는 어찌 시? 네? 하다 시. 하다 시. 무슨 어찌 시? 어찌 시는 어떤 빈? 뭐 하다 비우다. 비우다. 자, empty는 어떤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고 하다 시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시야? 어떤 에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네. 비워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부탁하는 문장이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쓰레기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오케이 무엇을 비울까요? 했더니 쓰레기통을 비워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Should we empty?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What should we empty? 했더니 쓰레기통 비워야 돼. Empty the trash can. 오케이. 이게 발음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요. 됐습니까? 네. Empty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어, 자, 그래서 비워주세요. Empty. 무엇을? The trash can. Empty the trash can. 손 아프겠다, 야. 다음. Erase. 네? Erase. The blackboard. Okay. Erase the blackboard. Erase the blackboard. 야, 참, 너 단어 틀린 거 써서 보내는 거 했나?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아, 했는데 Erase the blackboard. Erase the blackboard. Okay, erase the blackboard. Erase the blackboard.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 이 됐고 그 다음에 A가 가진 세 가지 소리, A, 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 A 돼서 얘가 네. S가 가진 스즈 중에서 erase. 그래서 erase. erase 소리 안 나고요 eras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지우세요 이 말이죠 무엇을? 그 칠판을 됐습니까? 그래서 erase는 지우다 하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네.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부탁하는 거니까 지워라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워라 그 칠판을 됐습니까? 칠판 좀 지우세요 Erase the blackboard. Okay, 그 칠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니까 무슨 시? 이름 시. 됐습니까? 어떤 네. 물건에다 붙인 이름이죠. 네.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지워주세요. Erase. 무엇을? The blackboard. The blackboard. 됐습니까? 네. Okay. 계속해서. Now the classroom is clean. Now the classroom is clean. Now the classroom is clean. Okay. Now the classroom is clean. Now the classroom is clean. 냐우가 아니고 now. Now. 느. 아. 우. Now. Now.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오아어 중에 아 됐고요. 아, W는 now. 그래서 now. Now the classroom is clean.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지금 그 교실을 깨끗하다. 여기에 clean은 무슨 뜻일까요? 아, 청소. 지금 그 교실을 청소하자. 지금 그 교실을 청소하자? 지금
청소하거라. 무엇을요? 교실. 이게 지금 교실 청소하자입니다. 네. 이제 지금 now 뭐 해라? clean 해라. 무엇을 the classroom. 이게 네. 지금 시우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이 뜻이고요. The classroom is clean은 다른 뜻인데요. 청소 다 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다고요. 클린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클린의 두 가지 뜻이 뭐였어요? 깨끗한? 청소 깨끗한이라는 무슨 시로 무슨 시도 쓰일 수도 있고 무엇이? 깨끗한일 때 무슨 시겠어요? 어떤 교실? 깨끗한 교실. 무슨 시? 어떤 시? 그 다음에 또 무슨 시로도 쓰여요? 무슨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무슨 하다시. 시?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 클린은 깨끗한일까? 청소하달까? 깨끗한.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가 왜 청소하다가 될 수 없냐 하면은 여기 네. 얘 보여요 얘. 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어떤 시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했어요? 어떤 시? 뭐랍니까? I am happy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행복. 기쁜. 기쁜, 행복한 이란 뜻이야. 기쁜이나 행복한이나 그게 그거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지금? 비동사. 그럼 이렇게 합쳐서는 무슨 뜻 된다 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시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뒤에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얘가 얘 혼자는 깨끗한 청소하다도 되고 네. 깨끗한도 되는데 얘 앞에 이게 있네. 그러면 네. 당연히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깨끗하다. 됐습니까? 뭐 청소하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어떤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된다고 했죠? 얘 그런 경우야. 얘가 청소하다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만약에 청소하다 하면은 이상한 뜻이야. 그 교실은 이다 청소하다. 그 교실은 청소하다 이다 이릅니까? 깨끗하다 이릅니까? 그 교실이 청소하다.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다 있다 라는 뜻이라 했죠. 여기에 이즈가 있으면 이다 아니면 있다인데 그 청소 그 교실이 있다 청소하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실이 이다 청소하다 이러겠습니까? 얘는 청소하다가 될 수가 없어. 청소하다가 여기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시로 쓰일 수밖에 없다. 하다시. 뭐예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쳐서 하다시가 완성된다고요. 깨끗하다가 됩니다. 깨끗한 깨끗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 설명을 위해서 얘 잠깐 없앨 거예요. 원래 영어 문장은 누가 다 아이고 이거 안 써지네. 잠깐만요. 영어 문장은 원래는 누가 아이고 영어 문장은 누가 다로 구성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원래 원칙이야. 누가 교실이 뭐 한다? 깨끗하다. 영어 문장의 시작은 항상 누가 다. 누가 교실이 뭐 한다? 깨끗하다. 이게 영어 문장은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원칙이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게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얘가 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앞에 있을 수가 없냐면 얘는 누가가 아니기 때문이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야.
원래 문장은 어떻게 썼다? The classroom is now. 이거였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얘를 좀 없앨 거라고 얘기한 거고요. Now를. 아니면 원래 위치로 보내자. 그렇습니까? 원래 위치로 보내도록 하겠어요. 원래 위치는 여기였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누가? 교실이 뭐한다? 깨끗하다. 됐습니까? 얘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왜 하고 있냐면은 자 묻고 답하는 말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먼저 원래 규칙대로 바꿔놓습니다. 자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잖아? 깨끗한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냐? 그 교실은 지금 어떤 일이라고 묻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영어로 어떤이 뭐냐 하면 how야. how가 어떤 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how is the classroom now? 이렇게 물어보면 교실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 됐습니까? 그 교실 지금 어떤니? How is the classroom now? 그랬더니 교실이 깨끗합니다. The classroom is clean now. 됐습니까? 오케이. 네. 교실 어때? How is the classroom? Is the classroom 오케이. 그 교실 깨끗해. The classroom is clean. 오케이.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더 클래스룸 안만 길어봤자 남자야? 아니야. 여자야? 아니야. 그러면? 잇.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것은 깨끗하다. 지금 그건 지금 깨끗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거 지금 깨끗합니다. It is clean.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떤 일이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거 지금 어때? How is it? How is it? Now는 빼고 연습하면 돼. Now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그거 지금 어때? How is it? 네, 그것은 깨끗해. It is clean. 오케이. 그래서 얘가 깨끗한이란 무슨 시니까? 깨끗한이란 뜻의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영어로는 어떤이 영어로보다 어떤이 how다 됐습니까? how가 어떤이란 뜻이야. 네.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죠? 네. 그럼 얘를 좀 지워버리자.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죠? 네. 대답할 때는 It is 하고 how에 대한 대답 clean 됐습니까? 어떤 깨끗한 그 다음 묻는 말 is it 대답하는 말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now 그 교실은 깨끗합니다. The classroom is clean 됐습니까?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it is clean now it is cle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time to go home. 예를 들어 더라고 읽을까? To go home. 더는 이게 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줄여서 썼는데 it is를 줄여서 썼는데 그러면 it라고 읽어야 되겠죠. 읽을 때는 It's time to go home.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할 시간을 좀 줘. 자꾸 너무 마음이 급해. 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이것도 무슨 뜻일까? 할 시간이야. 시간이다. 집에 갈 시간. 오케이. Go home은 무슨 뜻이죠? 집에 돌아간다. 그렇죠. Go가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to 붙었네. 그렇죠? 그러면 go home이 집에 가다 했어. Go home이 집에 가다.
그러면 to go home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뭐뭐뭐였더라? 뭐뭐뭐? 집에 가는 것. 집에 가기 위하여. 위하여. 집에 가기 위한. 집에 가기 위한. 집에 가기 아니 집에 가서. 가서. 중에서 뭐가 어울릴까요? 집에 가기 위한. 그렇죠, 집에 가기 위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요. 됐습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 시간이다, 집에 가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거 자연스럽게 하면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됐습니까? 집에 갈 시간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Okay,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청소할 시간이다. It's time to clean. It's time to clean. 교실 청소가 그 교실 청소할 시간이다.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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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청소할 시간이다. It's time to clean classroom. 오케이, 집에 갈 시간이다. Is it time to go home? Okay, 그래서 시간 됐다. It's time. 집에 가기 위한. To go home. Excellent.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시우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멋지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냥 가면 안 되지 싶은데. 네, 알아보시죠. 네, 잘 아시네요. 지금 몇 시예요? 오케이, 지금? 네. 2시 45분. 엄마한테 전화 위해서 휴대폰 좀 빌려줘. 폰 없어? 네. 뭐 안 봐도 봐도 돼. 뒤로 다 했어. 이러면 떨어져도 안 되죠. 괜찮아. 양면 젤리야. 선생님, 근데 저 이제 그냥 여기 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뭐 패드? 네. 왜 패드 하고 싶어? 네. 아직은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좀 끝나면 돼요? 뭔데 뭔데? 선생님 거기요. 어? 선생님 거기에 저 좋은 소리 있어요. 뭔데 뭔데? 원래 영어 시험 치면 12점 이런 거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68점 맞았어요. 오늘 영어 시험 쳤어? 네. 다행이네, 늘어서. 아이고. 야, 12점이 뭐야 이 새끼야. 누나 다녀도 다녀도 68점 안 다녀도 그래도 어른이 좋죠. 그래 그래. 오케이, 선생님 볼 땐 시우가 누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누나보다 제가 영어 더 잘한다고 누나한테 뭐라 해요. 근데 누나가 그게 좀 아니라 그래요. 아직 누나보다 잘한다. 또 배우시면 누나보다 잘한다. 시우 6학년이야 이제? 아니 5학년이요. 6학년인데도 56점이면 안 좋은 거죠. 네. 잘 가. 안녕히 계세요.